20대 초반의 한 남성이 공원 내부도로 중간에 서 있습니다. 이 남성 50m 앞에 서 있던 SM5 승용차가 엔진 굉음을 내며 조금씩 속도를 높여 남성을 향해 돌진합니다. 차량 운전자는 한 차례 속도를 재어본 뒤 후진해 다시 시속 30km로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남성을 들이받습니다. 이 남성은 차량 범퍼에 부딪힌 충격으로 공중으로 솟구쳐 오릅니다. 곧이어 바닥에 곤두박질 친 뒤 고통스러운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쌉니다. 자해 교통사고를 지켜보던 친구들은 매번 비명을 지르면서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이 장면을 그대로 찍었습니다. 고의 사고를 낸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찾아가 무릎 근육 부상 등으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. 이어 병무청에다 입양 연기서를 제출했습니다. 이미 네 차례 병력을 연기한 이 씨는 입대하루 전날 이곳에서 교통사고 자해극을 벌였습니다. 입대가 임박해 더 이상 연기할 이유가 없어지자 교통보험 사기 전문가의 손까지 빌렸습니다. 이 씨는 입양영장은 모면했지만 구속영장은 피하지 못했습니다. 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는 여자친구 문제로 이 씨와 다툰 뒤 이 사실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고발했습니다. 군대를 가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만들어가지고 허위로 진단서 발병 경위나 발생 장소를 위장해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병무청에 제출함으로써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늘 이 씨를 병력법 위반으로 구속. 부산일보 이병철입니다.